유형학생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시나요? 플랜나의 파이어웨이. 저를 역발령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에 한 발 자꾸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을 배치한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의 최단을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공략법입니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실력보다는 비주얼이 강성입니다. 사실 보컬과 댄스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트레이닝으로 실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친구들일수록 비주얼이 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비주얼은 얼굴에서 눈, 코, 입 같은 이목구비라기보다는 예쁜 얼굴형, 그리고 신체 비율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 어리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실력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SM은 사실 보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내방 오디션을 자주 하는데요. 거기서 추가 요청을 춤보다는 보컬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에서도 다만 낮은 부분보다는 조금 고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추가 요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컬을 시키는데 보컬에서도 하이노트라고 하죠. 음이 높은 부분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보인 회사 노래를 많이 시켜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태연이나 소녀시대 같은 거. 그리고 곡에서는 코러스, 후렴 부분이나 혹은 브릿지 부분, 하이노트가 나오는 부분을 시켜보는데 여러분들이 SM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고음이나 보컬 위주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SM상이라고 하죠. SM에서 선호하는 얼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SM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려한 이목구비보다는 예쁜 얼굴형의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JYP는 호감이 가는 얼굴상에 당연히 실력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 끼가 많은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음악을 표현하는 표현력이나 표정 같은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을 JYP는 확실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YG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회사 색깔이 조금 묻어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뭔가 청아한 음색의 꾀꼬리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스타일리시한 보컬,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댄스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댄스곡을 부를 때는 뭔가 K-POP보다는 코레오그래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 학원에서 최근에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K-POP 댄스를 준비했는데 2차에서는 코레오그래피를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댄스는 코레오그래피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 연습생을 뽑느냐 혹은 데뷔조를 뽑느냐에 따라 준비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망생분들이 회사에서 연습생을 뽑는지 데뷔조를 뽑는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오디션 학원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셔서 알지만 지망생분들은 추측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꿀팁은 그 회사에서 최근에 남자 아이돌이 나왔다 하면은 다음번에 여자 아이돌 평이 높겠죠? 그리고 나는 걸그룹이 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최근에 걸그룹이 나왔다 하면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연습생이 되는 것입니다.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포지션을 찾는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고요. 그리고 그 회사와 이미지가 많은 친구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데뷔조를 뽑는 경우에는 이미 그 회사에 소속 연습생들이 있고 거기 멤버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메인 보컬과 비주얼입니다. 사실 비주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비주얼 포지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주얼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메인 보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내가 좀 보컬을 잘하고 보컬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1절을 준비하기보다는 코러스, 후렴 부분이라고 하죠. 후렴 부분 혹은 브릿지 부분, 하이노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확실히 유리합니다. 세 번째, 사실 약간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면 내
내가 좀 치열이 많이 고르지 않다거나 혹은 입이 많이 돌출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교정을 미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치아 교정을 하고 있으면 보컬을 플레이하는 것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회사에 가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교정을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너무 과몰입해서 성형을 하자, 시술하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적당한 관리가 여러분의 최고인 거 아시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체중 관리,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트가 되지 않고 오전에 뽑히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체중 관리 항상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최단기간 지방에서 합격하는 오디션 꿀팁이었습니다. 지방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힘받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중요하고 좋은 정보를 모아서